예상외로 이거 예능이 아닌데? 이건 되겠다. 요거는 되겠다. 아, 왠지 안될것 같다. 응? 제스카이? 아직 한타? 신경 걸 쓰는 녀석일세. 아, 컨트롤 싫은데. 아이, 귀찮네.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판은. 카운트 하겠지. 컨시드 일발, 장전. 아, 왜 카운터를 하라고? 카운터를 빨리 쿨하고 쿨하게 찌지치고 나가게. 아이 참, 더럽게 밧줄 태우네. 아, 그건 엄청 금방 카운터하면 될거 가지고 더럽게 시간 끄네. 잠시 기다렸다가 한판 거르고.
아기사오 귀여우시구야. 야, 이거 들려나? 아이씨, 또 컨트롤 덱인데. 아까 깬가? 이건 필요하고. 풀고. 아, 이마나스톱 안 좋은데. 아, 얘 순풍 같은데? 순풍 아니고 저걸 쓰는 애들이 있나? 사마나, 사이렌. 아, 순풍 맞네. 그래, 순풍 맞네, 순풍 맞아. 순풍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아닌데, 10이 아닌데, 웬 10이? 방송이나 봐라, 시끄럽다. 이 녀석을 떼어내기를 쓰는 이유는 어차피 얘한테 달아봐야 얘가 희생하면서 자기한테 돌릴 거기 때문에 그냥 제거를 합니다. 빠이빠이 시공 시공. 에이, 별거 없어. 뭐 매번 보던 카드인데 뭘 걱정을 하고 그러나. 일단은 한대 맞고, 한대 맞고, 카드를 뽑아 봅시다. 마나 없어서 안 되겠다. 소독 지금 못 쓰고, 마나 나왔고, 아, 이거 참 귀찮네. 자, 얘를 하나 더 뽑고. 공격을 갈 겁니다. 어차피 있어봐야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그 떼어내기를 쓰면 야 용감하디. 네, 이제 만화가 없어서 희생을 못하죠. 타깃을 돌릴 수가 없어요. 1점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턴을 보낼 겁니다. 공격 가봐야 전할수 있는 게 없어요. 순풍덱이 카운터가 좀 없는 덱이긴 한데 모르겠네요. 순풍덱 치고는 너무 생물 높고 순풍덱 맞네. 어차피 얘는 하늘 고엘의 포획이라고 공격력 3 이상인 그 생물을 파괴하는 주문으로 잡으면 됩니다. 얘가 죽으면 또 살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데 이 잔해 가라앉히기는 죽이질 않고 시공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예, 아무런 부담 없이 쓸수 있어요. 제가 응? 이것도 돌려지네? 스페스카이터랑 다르네? 앗, 망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하나? 자, 일단은, 하늘 고래 포획으로, 요거를 잡고, 어떻게든. 오케이. 다음 턴에 이제 잡을 수 있어요. 다음 턴에 그 기어헐크를 꺼내면서 저 녀석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턴은 어차피 할 것도 없겠다. 공격을 가겠습니다. 이 제이슨 뭐지? 한장 드로우 크리처 나운테 육발 미치고는 참 소박하구만. 예, 소박하더라도 살려두면 안 되죠. 한대또 때려서 체력 2까지 떨어질 거예요. 만약 수풍이라든지 이 공격력을 강화해 줄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나오면 전 죽어요. 끝이에요. 사실 한대 체력이 7점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색깔이 청색이라서 혹시나 카운터 있을지도 모르고, 이문점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이스를 지킬지 공격할지 공격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공격을 안 온다면, 불리해지죠. 자, 그럼 이렇게 기어헐크를 꺼내주면서 아까 있었던 그 잔해를 포울 건데요. 카운터 있으면 그대로 게임 셋. 그렇죠. 나가야지. 아휴, 컨트롤 덱을 걸렀더니 또 컨트롤 덱을 만났네.
컨트롤 덱을 거르고 연속으로 매칭을 누르면 아까 만난 상대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고 갈 거예요. 다음 게임 다시 가봅시다. 갑시다. 첫 턴에 오트로, 백색. 아조리우스인가? 아니면, 녹백 토큰인가? 그것도 아니면, 아이, 참. 아니. 아, 뭐, 화가 나려고 하네. 왜 이렇게 컨트롤만 만나지? 아, 아니네. 뭐지, 쟨? 자, 공격을 오면 탭된 생물을 시공으로 보내버리는 떼어내기를 쓸 거예요. 자, 공격을 오면서, 예, 탭이 됐죠? 그러면, 시공. 자, 시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꺼낼 거냐? 일단 한턴 기다려 볼게요. 생물을 내기보다는. 손에 들림패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턴에 얘가 뭘 냈는지 보고 얘를 없앨지 말지 생각을 할 거예요. 버퍼. 자, 그럼 공격을 오겠죠? 예, 어림없죠. 공격력 3 이상의 생물을 파괴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점술이라고 내덱 제일 윗장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제일 뒤로 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카드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뽑을 거예요. 덱을 밀어서, 그러니까 이 서고 있는 카드를 0으로 만들어서 이기는 상태의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저 카드가 필요해요. 자, 이 카드는 기지의 투사라는 카드로 들어오면서 공격력만큼의 카드를 뽑은 다음에, 필요 없는 녀석들 두 장을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는 아니에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래서 이거랑 요 기어를 놔두는 게 낫겠고, 예, 요렇게 버릴 겁니다. 자, 만화가 하나 더 있으면 다시 이제 헐크가 나오면서 이 343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당장 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맞고 죽을 겁니다. 네. 죽었죠? 그리고, 자. 이 카드는, 이 저주가 부여된 플레이어가 손이든, 무덤이든, 어디든 간에, 어디로 써든, 이제 카드가 무덤에 가게 되면 그만큼 서고 있는 카드를 무덤으로 버리는 그런 저주예요. 보통은, 그래서, 하늘고래 포획이 나왔네.
6점. 이 카드가 같은 이제 편의 생물들을 공격력 일시 전부 강화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성가셔요. 그래서 하늘 고엘의 보혈구로 일단은 잡을 겁니다. 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헐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명치가 터지겠는데. 예, 다음 턴엔 이제 헐크가 나오면서 하나는 와, 몇 점이냐 도대체? 80, 윽. 자, 이걸 어느 녀석에게 달아줄까요? 우와, 모조리 다 뽑네. 아, 이렇게 되면 졌다. 아, 점수를 너무 빨리 한것 같아요. 차라리 메스 디나이얼이 잡혔으면 이겼을 텐데 점수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하늘 고리 다음 턴에 대지를 가지고 왔어요. 메스 디나열이 총 8장인데, 손에 한 장도 안 잡힌 것 조금 불운이네요. 자, 이 카드가 방어력이 3이기 때문에 초반 생물의 공격을 좀 버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걸로 갈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제 수량이 많아지면 이 잔해를 써서, 레드 어그로네요. 사슬꾼이 조금 귀찮긴 한데, 생물들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방에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액자에. 이 녀석은 이제 죽을 때마다 무덤에서 카드 한 장을 시공으로 보내면 다시 전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귀찮은 카드죠. 앞으로 한 두어 턴더 맞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사탄의 칼로 이 잔해 가라앉히기를 쓸지는 나오는 카드를 보고 결정을 하려는데 칼로 써야겠네요. 2, 6점. 그 다음 턴에는 이제 기지의 투사를 뽑을까? 일단 킬러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기지의 투사보다는 이 녀석이 낫겠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 벽으로 세워둔 거긴 한데 보시다시피 생물이 아닌 주문을 한번 사용하면 손에 있는 폐 교환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 용도로도 쏠쏠하기 때문에 일단 두 장을 넣어뒀습니다. 이번에 오면 맞고 죽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맞아주면 제 명치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두개 해서 3점, 피는 6점이 되고 이 녀석은 제가 막을 겁니다.
일단 기대하고. 아하, 예감이 좋지 않다. 일단 자네로 막아야 돼요. 더 이상 맞았다가는 버틸 수가 없죠. 기란으로 때리겠네. 아, 귀찮아. 응? 왜? 조금 의외네요.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기지의 투사를 꺼내서 소울스카메이지가 달리는 걸 막을 것이냐, 이 항장이 생물이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요. 공격력이 이상을, 아니면 이 녀석이 생물이라고 믿고 기란이 달리면 그걸 하늘 고의 포렉으로 잡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고민이 되네. 일단 이걸로 달려보죠. 한 턴이라도 버텨야 되니까. 두 장을 뽑고, 다 필요한 카드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카드를 버릴 수밖에. 치우고 때리겠죠? 윽! 끝났다. 거르는 김에 부스터나 뜯어봅시다. 상품으로 받은 부스터. 짜잔, 짠짠짠. 뭐가 나올까? 제스! 짜잔, 짠짠짠. 이 녀석은 모르겠어요. 히스토릭 스펠 자체가 구리기 때문에. 이 덱에 카운터까지 넣으면 없어. 어떻게든 밀어서 이길 테다. 카운터는 무슨 디나를 찍으면 되지. 카운터 덱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아니야. 멀리 건하고 싶다. 정말 멀리 건하고 싶은 드로다. 옵투 두 개가 뭔가 좋은 카드로 바뀔 겁니다. 덱과의 유대? 옆. 후반에 필요한 카드긴 한데 일단 가져올게요. 맙소사. 오늘 카운터 덱만 더럽게 만나는구먼. 응? 해적? 총, 흙, 적인데 해적?
가져갈 겁니까? 셋다 이상한 거라서 뭔지 모를걸. 소독. 땡! 소독은 아니지롱. 그리고 소독은 정답이 아니지롱. Take action. 소독이 나왔네. 자넨 한 장만 있으면 돼요. 굳이 두 장까지야. 소독을 쓸어버릴 테다. 소독을 쓰면 소독이 다시 손으로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이 녀석은 맞아줄까? 3점이니까. 그것보다 제가 공격가면 4장을 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건벽 올 어택. 그리고 넌 4장을 밀어라. 보자. 희한한 해적대기네. 불 공격 오면 소독 사용해 버릴 거고, 아, 그 잔해 가라앉히기 사용해 버릴 거고. 뭐야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익사타기 소소리. 옵트. 네. 네. 자, 공격 와서 잔해를 가라앉히기를 당하고 만화를 가져가. 그게 낫지 않겠니? 자, 보자. 이 녀석은 전장에 들어올 때 내 카드를 한 장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 안 오겠다면 내가 먼저 소독하지 뭐.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굳이 제가 죽는 걸 알면서 공격을 간 이유는 얘가 죽을 필요도 있고 공격을 하면 내장을 밀 수가 있어요. 소독 다시 내놔. 그리고 턴 끝에 내장을 쑥 밀 겁니다. 헤이스트. 이 뭔 헤이스트라니. 자, 이제 7만화를 쓰면 영생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영생화는 무덤에 있는 그 대상 카드를 시공으로 보내면서 4포4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미이라처럼. 이 녀석의 능력은 전장에 들어올 때 자기 파워만큼 카드를 뽑는 능력인데, 그래서 저는 4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버려야 돼요. 필요없는 거. 그래서 필요없는 거는 요 녀석이랑 대신 볼 필요가 없죠. 이제 핵심 카드, 이 마모되는 이성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뭐냐면, 상대방이 호스티지 테이커. 엑자일. 오케이. 그러면 보자. 8만원까지 필요 없지. 이번 턴은 그냥 넘길 겁니다. 상대의 올공을 유도할 거예요. 한 명 와도 잔해를 써버릴 거고, 두 명이라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헐크를 뽑을 거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아마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제 청이 6만화가 있으면 이 헐크를 쓴다는 걸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봅시다. 일단 두 장을 가져오네요. 그걸로 제 카드를 가져가도 뭐 이 헐크는 생물이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가져갈 만한 건 소독뿐입니다, 사실. 이 잔해가란치기는 좀 수비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와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대지를 모두 파괴하는 카드인데 아주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절대 쓰지 않아요. 응? 왜? 왜 저걸? 참 이해불능일세. 그러면 저는 이걸 쓰고 무덤에서 잔해가란치기를 가져와서 쓸 거예요. 이 녀석은 죽고 만화를 하나 무덤에서 덱에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전 이걸로 공격을 갈 겁니다. 뭐 제가 유리한데 굳이 왜? 못하면 이 3점은 맞아주면 돼요. 왜 잔해를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방금은 소독을 가져갔었어야 돼요. 그래요, 제가 수비할 수단이 없어지니까. 이 소독을 남겨놨다는 말은 제가 이걸 언제든지 치워버리고 저기 안에 있는 그 잔해를 제 손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전 공격을 갈 겁니다. 아프면 맞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효과로 4장을 밀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의 효과로 4장을 더 밀게 될 겁니다. 총 8장이죠. 엔터. 얍. 33장에서 25장으로. 짠. 한 번 더 밀죠. 지금 6만화입니다. 제가 이걸 터뜨려버리면 돼지가 6개가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12장 밀리는 게 확정이에요. 공격을 가면 8장을 밀리는 게 확정이니까 이제 거의 킬각이 다 나왔어요. 귀찮은 녀석, 이상한 녀석이 나왔네. 페이스트인가? 이걸 가져가겠죠? 참 재밌는 친구 있어요. 왜 이걸 안 가져가고? 뭐 저러는 것도 당연해요. 워낙 변태덱이라서 이게 무슨 덱인지 안 모를 거야. 내놔. 하나 둘 셋 넷다 6장이기 때문에 12장을 추가로 더 밀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나온 족족 메스디나일 쓰면서 버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더 깔고 메스디나이를 날릴 겁니다.
그러면 두 장이 무덤으로 가기 때문에 이 효과에서 두 장이 더 가고, 그리고 이 녀석은 무덤에 보낸 만큼 더 보내기 때문에 2, 2, 4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런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턴엔 제가 대지를 모두 파괴하면, 보자. 지금 대지가 6개죠. 그러면 이 녀석에 의해서 6개가 밀리고, 이두 번째 녀석에 의해서는 12개가 밀리기 때문에 총 24개가 물려요. 19개밖에 없죠. 끝났어요. 제가 이긴 판입니다, 이 판은. 뭘 꺼내도 제가 이제 이 쓰라네 몰락을 사용해버리면 대지가 모두 파괴되면서, 이 효과에서 6장, 요 효과에서 12장.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를 쓰고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왜 이걸 쓰는지 사실 당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거예요. 그런 카드니까. 자, 이제 12장이 이번 턴에 깨끗하게 밀리면서 게임이 끝날 거예요. 처음엔 6장이 밀리고, 그 다음엔 12장이 밀려. 필요한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사실 100 녹이면 토큰 되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제가 이 소독을 적당한 타이밍에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 장이 잡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 장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2퍼이니까 이 녀석을 보내주면 못 뚫어요. 초반에 제가 이 녀석을 별거 없어 보이는 커먼인데도 쓰는 이유가 방어력이 높거든요. 공격력 3 이상은 디나이얼 해버리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녀석은 방어력이 3이에요. 그러면 못 잡아요. 그럼 기재의 투수가 돌아가면서 몸빵을 해줄 거고, 소독하면 끝입니다. 카드가 정말 좋게 잘 피우고 있어요. 두 턴이 지나면 소독을 무리 없이 쓸수 있어요. DJ 투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두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폐교환 말고는 핸드에서 아무런 이득은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이렇게 카드를 두장 버릴 때 DJ 투사는 제1 타겟이 돼요. 돼지도 이제 너무 많이 있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헐크를 위해서 남겨두죠. 당연히 공격을 안 가죠. 네, 수를 늘릴 겁니다. 원래 그런 덱이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방어할 거예요. 괴롭지만
저는 다음 턴만 버티면 돼요. 다음 턴은 그냥 싹 쓸어버릴 거니까. 그런 다음에 3포3을 한 번 더 방어할 거예요. 고양이 두 마리는 뚫리겠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 턴에 싹 쓸어버릴 거니까. 일단 패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어를 선언한 다음에 데미지 단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 장을 뽑을게요. 손에 좋은 카드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메스데아나엘 하나 더 잡히면 안정적인데 이렇게 떼어내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생물 주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미 방어 지정을 하고 죽을 몸이기 때문에 또 한번 패 돌리기를 해보죠. 하늘고래 포획이라 법령성 면에서 사실 요 실어웨이가 약간 더 좋긴 한데요. 하늘고래를 놔두겠습니다. 왜 하늘고래를 놔두냐면 이 덱에 무슨 카라카리였던가 자기는 3포3이면서 주위의 고양이들을 전부 강하게 해주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 녀석을 바로 저격해버릴 겁니다. 아마 상대는 이 색깔은 아조리오스인데 도대체 무슨 덱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게다가 밀덱 카드를 손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르죠. 자, 일단 사라져 주시고. 사실 이 이발비로 모든 생물을 무적으로 만드는 주문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아프고 골치 아픕니다. 저는 그러면 요 녀석은 탭됐기 때문에 떼어내기를 사용해버릴 거고, 그리고 요 녀석은 공격력이 3 이상이기 때문에 하늘고래 포획을 사용할 거예요. 점수 1이기 때문에 다음 장이 뭐 나올지 알 수가 있어요. 섬은 필요 없으니까 뒤로. 영생화도 좋은 생각이긴 했는데 괜히 뒤로 보냈나? 갑자기 후회가 되네. 다음 턴에 대신 나오겠죠 뭐. 뭐야 이건? 결과적으로 좋게 됐어요. 결국 이 잔해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결과론적이지만. 이 녀석은 살아나기까지 했기 때문에 게다가 굉장히 귀찮죠. 자, 그래서 시공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못 살아나도록. 잘 가. 다음 턴에는 기지의 투사를 꺼내서 이 말이 공격이 오면 맞고 죽어버릴 겁니다. 어떻게든 이제 슬 마모되는 이성을 꺼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지의 투사를 영생화시키겠습니다. 영생화 능력으로 인해서 4장을 뽑고 2장을 버립니다. 생물 자체의 능력은 4%예요. 어차피 한 대 맞고 죽을 녀석인데 뭐 4%라니 사치스러운 스펙이긴 한데. 자, 원하던 카드가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가차 갑니다. 8년 가차. 이거 참. 액자를 해버릴 건가? 아니네. 큰일 났다. 익살란의 구속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지?
굉장히 제가 불리한 수세에 몰렸어요. 익살라니 구속 저한장 때문에. 소독이 나왔네. 그리고 마모되는 이성이 나왔고. 그러면 이 녀석을 버리고. 아, 하늘고래 포획이 나왔네요. 혹시나 이 녀석이 공격이 오지 않으면 그냥 부숴버릴 거예요. 아마 이거를 원했을 거예요. 저 양반은 고양이 꺼내겠죠? 크리처만 액자시키지? 오, 잘 됐다. 뭘 꺼내올 건지 모르겠는데. 됐어요. 이 게임은 이겼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마모되는 이성을 한장 깔고요.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돼지가 여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남은 덱수는 35. 그러면, 아, 브론토는 티 나오네. 그놈 참. 이걸 부수겠죠? 찬스다. 찬스다, 찬스다, 찬스다. 이 녀석이 희생해서 인챈트를 부수려면 1만화가 필요한데 다 제껴버렸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하늘고래 포획. 위험한 이 녀석을 잡고. 보자, 돼지. 돼지, 돼지. 사실, 뭐가 나와도 상관은 없다만. 엔드턴 공격 오면 잔해예요. 예, 무조건 잔해. 뭐 갑자기 생뚱맞게 샬라이가 뜬다 그럼 전 지겠죠. 그게 아니라면 보자, 31장 사이클링? 그럼 한장 버리게 될 텐데. 30장 대지는 3, 6, 7, 8, 9. 오호, 리라 좋지. 자, 그러면 돼지가 6장, 7, 8, 9장. 찾아오면 13장. 덱에 남은 거는 30장. 이성 깔고 쓰라니 몰락 쓰면 게임 셋. 자, 이렇게 해주고 굿게임. 포기한 줄 알겠죠? 하나 더 달아주고. 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 끝인데.
바이바이. 자, 27장이나 남았던 대기. 예, 빨리 밀어요. 싹 밀려버렸죠. 게임 셋. 근데 너무 힘들어요. 방금 같은 상대도 새 상대랑 만나고 싶어. 그럴 거야. 새 상대랑 이제 싸우기 위해서 3분만 기다릴 거예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카드의 성능은 좋진 않아요. 근데 재밌어 보이는 카드라서 한 장쯤 가지고 싶었던 카드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히스토릭 스펠이라고 전설적 생물, 아티팩트 그리고 사가를 사용하면 한 장씩 드롤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기분이 좋네요. 미식이고 한장 정도는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면 한 2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큐를 돌려보죠. 초반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킵을 하겠습니다. 백색. 뭘까? 무슨 덱일까? 일단 백청이면 상대방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저도 백청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카운트 하는 데다가 나오면 액자를 내버리고 그런 좀 재미없는 덱인데 저는 카운트는 하지 않습니다. 최후 양심이에요. 벽이 나왔어요. 이 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튼튼해요. 웬만하면 초반 생물로는 웬만하면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벽부터 세워둘 거예요. 저는 무조건 시간을 끌어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뱀파이어 덱인 것 같은데 3턴째 뭐가 나올까요? 달리면 토큰 나오는 거? 아니네. 자, 이 녀석은 공중 생물이기 때문에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면 공격해 온 순간 탭이 될 테고 전이 떼어내기를 사용할 겁니다. 탭된 생물을 시공으로 보내버려요. 노텍 엔터.
물량 전개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처럼 한 번에 쓰는 매스 디나이얼이 손에 잡혀야 돼요. 사실 손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감이 안 좋아요. 게임이 터질 것 같아. 저기 하나 더 나와? 아 이거 예, 저 녀석은 나오는 순간 저격해서 죽여버릴 거니까 뭐 상관은 없고. 공격오죠. 떼어내기 들어가죠. 또 시공으로 사라질 겁니다. 자, 저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 자, 소독이죠. 한 번에 요 필드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턴에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기재의 투사를 이렇게 내릴 거고요. 두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릴 겁니다. 한 장은 이 기재의 투사 버릴 거고요. 어? 또 자네가 나왔다. 아 이건 이기라고 밀어주는 수준인데. 한 대는 맞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마무된 이성.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자체가 생물이 죽어버린 수만큼 덱을 밀기 때문에 한 대만 더 맞아주고 어차피 이거는 자폭시켜버릴 거예요. 아마 이 녀석을 꺼내겠죠? 드루가 궁하니까. 그러면 저것까지 한 방에 싹 쓸려나갈 겁니다. 이 녀석은 지금 이 필드에 있는 뱀파이어 수만큼 카드를 뽑고 자기는 그 수만큼 피를 잃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손패가 보충돼서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매스 디나이얼이 한두 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독을 깨끗하게 쓸 겁니다. 만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급해져서 손에 있는 카드를 막 내릴 거예요. 제법 귀찮은 카드들이 잘 밀렸네. 옵트 좋지. 대제예요. 지금 딱 필요한 카드입니다. 손에 있는 이걸 내면 이제 두 장을 드로우하면서 손에 있는 카드 두 장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마침 만화가 나와서 영생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손패가 저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 답답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기지투산 아까 말씀했다시피 처음 이렇게 잡혀있으면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무덤으로 넣어주고 무덤에 넣으면 이제 4장을 뽑고 2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막 꺼내겠죠. 이제 그러면 저는 야 이게 3개나 나오네. 4개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한 장만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1, 2, 4, 8에서 몇 장이야? 도대체 엄청난 수의 카드가 밀리죠?
공격은 가지 않을 거예요. 수비만 굳히고 있는데, 수비만 굳히고 있으면, 나이스라. 무슨 의미일까? 요걸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인챈트를 가지고, 그런 매스 디나이어를 가지고 있나? 예, 다행스럽게 그건 아니네요. 자, 그러면 한 장, 두 장, 네 장, 총 일곱 장이 밀려요. 카드를 쓰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녀석이 공격을 오면 요 잔해가 란치기로 다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자, 이걸 하나 더 달면 카드 한 장만 써도 1, 2, 4, 8 몇 장이야? 13장을 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손에 있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카드를 버리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15장이네? 카드 두 번 쓰면 진짜 끝이에요? 으흠. 흥미로운 카드네. 공격을 오겠죠? 급해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끌면 지니까 저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주문을 쓰면 밀려서 죽어요. 안 그래도 카드가 없는데 대지에서 카드를 더 뽑아냈어요. 방금 사용한 주문이 상대의 생물을 없애면서 카드를 덱에서 대지를 가져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피니시할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지 투사를 다시 한번 더 뽑겠습니다. 뭐 공방을 보면 사실 때려도 되는데 굳이 제가 먼저 공격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공격은 가지 않을 거예요. 필요 없는 카드를 이렇게 버려주고, 예, 네, 포기하고 나가죠. 자, 이제 정말로 막판 갑니다. 어우, 날이 더우니까 빨리 지치네. 이거 매직도 너무 오래 켜놨더니 리소스 문제인지 버벅대네요. 막판 갑니다. 막판. 지든 이기든 막판. 자, 돼지가 두 장이 나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구성이에요. 이 카드가 돼지를 나오게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킵을 하겠습니다. 기지 또 돼지가 한 장 나왔죠. 자, 녹색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공방이 강해요. 그래서 공격력 3 있는 상인 생물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하늘 고래포에게 굉장히 좋은데 하늘고래포에게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격력 3 이상이 되어야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라노아 엘프. 이 라노아 엘프 같은 경우에는 꺾으면 자기가 마나를 생산해줘요. 비록 자기가 돼지는 아니지만 돼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죠. 자. 마모된 이성. 예, 이 카드는 필요합니다. 이번 턴에도 뭔가 굉장한 생물이 안 나오면 바로 마모되는 이성을 깔 거예요. 이 녀석은 죽여야 됩니다. 아, 공격력 3이 안 되네. 그러면 마모되는 이성을 그냥 깔죠. 이런 녀석들이 좀 골치 아파요. 공격력 2이면서 튼튼한 녀석들.
대질 두 장 더 찾아오는 겁니다. 이 녀석의 특수 능력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덱에서 대질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공격력이 좀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맞아줄 겁니다. 제가 봐선 저쪽도 꼬인 것 같아요. 아니군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도 되지 않고, 게다가 주문의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입장에서는 왼수 같은 카드예요. 뭐 저는 어차피 매스로 쓸어버릴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타겟을 못 잡을 뿐이지 광역이죠. 전체로 쓸어버리는 카드에는 얄짤없이 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한 장 대진 한 장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에 놓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나와라! 소독이 나왔으면 좀 좋겠네요. 사실 이 녀석은 필요 없어요. 돼지를 걸렀더니 돼지가 나오네. 이런 손에 4마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면 조심해서 올 거예요. 네, 생각이 없네요. 감사. 생각이 없어요. 저 같으면 포근 하나 한번 보내봅니다. 굳이 라누아 엘프까지 와서 램프 수단도 없애버리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돼지랑 이 녀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벽으로 삼을 겸 기지의 투사를 뽑겠습니다. 두 장을 드로하고 두 장을 버립니다. 아, 마침 딱 필요한 카드 두 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샥 버리고, 네, 다음 턴에 이 녀석 공격 오면 요 녀석은 맞고 이 녀석은 좀 맞고 죽어버릴 거예요. 얼씨구. 이래되면 안좋은데 6점이나 데미지를 맞네. 3점으로 끊을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공격력이 3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 하늘고래포의 그 사정권에 들어왔어요. 아프죠? 자, 6만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두 녀석을 일일이 찍어서 죽여버릴 건가, 한 방에 쓸어버릴 건데, 일일이 찔러서 죽일게요. 그 이유는, 이 카드를 쓰면 제가 다음 턴에 뭘 들어올지 미리 보고, 필요 없는 거면 뒤로 보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요. 아, 이거 필요해요. 예, 필수 카드죠. 그리고 이 녀석도 없애버릴 겁니다. 36장 남았죠. 대지는 11장입니다. 이게 두 개가 깔린 상황에서 저걸 맞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다음 턴에 이 카드를 손에 들어갈 거고 턴을 보낼 거예요. 자네를 쓸 거거든요. 이 녀석은 에너지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3개를 지불하면 1퍼1이 강해지면서 그 턴까지 주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카드들은 전부 다 생물 대상으로 하는 카드는 그러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광역으로 쓸어버리는 카드예요. 그럼 답 없어요.
키커라고 보이시죠? 키커 3. 원래 주문 비용은 2인데 3을 더 주면 더 강해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전히 자네를 쓸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몇 장인을 이거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만화 하나만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마모되는 이성을 깔고 다음 턴은 잔해로 버틴 다음에 쓰라네 몰락 사용해버리면 게임 셋. 아, 예, 나왔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되게 사실 29장이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밀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한번 당해보이기 전까지는요. 저도 이거 생각했을 때는 뭐 이게 얼마나 셀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요. 그냥 어이가 없어져요. 맞으면 생물을 계속 꺼내죠. 그러면 이 녀석이 공격을 올 겁니다. 그러면 전이 카드로 막아내고 자 이렇게 대지를 계속 주는 게 대지를 파괴해버렸을 때 그만큼 덱을 많이 밀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좀 악랄해요. 사실 이 용도가 아니면 아무도 쓰지 않아요. 이 카드 누가 써? 꺼무익히 가봐요. 자 기분 좋게 막판을 승리로 장식하고 게임을 끝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쓰라네 몰락을 사용할 겁니다. 돼지가 15개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걸로 인해서 15장이 밀리고 두 번째 걸로 인해서 30장이 밀려요. 되게 45장이 있더라도 그럼 완전 극초반이거든요. 그래도 한 방에 죽는 정도의 데미지예요. 빠. 물론 매치에서는 안 먹히는 게 이렇게 밀대기 한번 당하면 무덤으로 어떤 특정 카드가 가면 다시 이제 덱으로 되돌리는 그런 카드를 집어넣어 놓거든요.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녹색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안 쓰긴 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끝났죠? 아 이제 컴퓨터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줘서 감사합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이미지. 핫타! 오물은 소독이다! 소독 오늘 정말 많이 사용했죠? 덕분에 많이 이겼어요. 그러면 정말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